서도민요란 평안도나 황해도 지방에서 발달한 민요를 말하는데 수신가와 역금수신가, 기나리와 자진아리, 기념불, 자진연불,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사설남봉가, 병신남봉가, 몽금포타령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창법에 떠는 목이 소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코 안에서 웅웅거리면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민요를 들으면 콧소리로 얇게 계속 떨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서도민요에 떠는 목을 쓰는 방법은 남도민요에 떠는 목과는 여러 가지로 대조를 이룹니다. 남도민요에 떠는 목은 삼음 음계에서 제일 아래 음을 떠는데 서도민요에서는 삼음 음계에서 중간 음을 떨게 되어 있고 떠는 방법도 남도민요의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내밀면서 떠는데 서도민요의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목덜미와 코 안에서 속으로 떠는 음입니다. 장단에 있어서도 남도민요는 대개 장단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서도민요는 사설이 길고 후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장단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민요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장단이 들쑥날쑥하여 덜 맞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신가 토리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 음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토리로 서도 지역 특유의 음악적 감수성이 음구성과 식임새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신가 토리는 주요 구성음이 레, 미, 솔, 라, 도의 5음이며 이중 레, 라, 도의 5도, 3도 관계가 선율 진행의 중심을 이룹니다. 도, 에는 태성이, 라, 에는 선율의 중심이 되는 기능과 함께 서도 특유의 콧소리로 탈탈 떠는 요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성은 대동강 물을 마셔야 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서도 음악 문화를 제대로 알 때 구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그 맛을 내는 창자들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수신가 토리의 경우에는 서도민요 수신가에서 경토리의 주요 음인 도, 가 생략되는 것처럼 솔, 이 생략되기도 하며 대개 라 또는 레로 종지됩니다. 수신가 토리로 된 대표적인 서도민요에는 수신가를 비롯하여 역금수신가, 기념불, 자진연불,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등이 있습니다.